새로운 망으로 어떤 제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? 일단 쿠션 무조건 있어야죠. 그리고 이거 팬분들이 항상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. 아니 보면서 와 저거 진짜 많이 하는구나. 집에서 신을 수 있는 슬리퍼? 어 슬리퍼 너무 좋죠. 많이들 좋아하시는 파자마. 잠옷 진짜 좋죠. 아직까지 있어요. 그 잠옷 진짜 다 해졌거든요. 근데 그 헤드마저도 있더라고. 해져가지고 약간 좀 더 가벼워졌어요. 원래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가벼워. 안 거친 것 같아 그냥. 그냥 안 입은 것 같더라고요. 너무 너무 좋아. 뭐가 인기가 많아요? 키링. 아 키링. 키링 좋죠. 근데 뭐 이미 잘 해주시고 있으셔가지고 이 제품 나오는 거는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벗을까요?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. 그리고 뭔가에 집중하고 명상을 할 때 한 번씩 어떠한 중요한 게 있으면은 잠시 외부의 소리를 차단을 하는 경우. 아 예. 정신 시간의 방에 들어가가지고. 토이 말했어 살던 망의 유년 시절이 궁금합니다. 망의 유년 시절이요. 뭔가 되게 힘든 과정이어야 될 것 같은데? 부모님 사이도 안 좋고 막 너무 드라마틱하고 모든 게 다 행복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더 맞으려나? 행복했는데도 그거를 다 두고 두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도전이랑 맞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성장하겠어. 난 여기 안주하기 싫어. 늘 사람만 받아서 뭐해. 떠나야겠어. 그래 결심했어. 너가 되기로. 누가 고생? 저 얼굴이 어떻게 고생한 얼굴이야? 새로운 망이가 BT22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? 자기의 마을로 한번 초대를 해보는 거죠. 내가 살던 곳은 이런 곳이었어. 이러면서 이제 과거와 진심들을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. 마을에 금이환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새로운 도전도 했고 뭐. 제가 이렇게 돌아왔어요. 마을로 돌아왔으니까. 플래카드도 걸었어요. 플래카드. 이런 거 있잖아. 너무 웃긴데? 아빠 엄마 어떻게 그릴 거냐며. 자 그거는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. 자 화이팅 하시고 이 친구들이 그 가족들이 나온 적이 있나? 있죠. 망인은 그 콘으로 나왔어. 스승만 나왔고 그 과거는 아예 안 나온 거네. 네. 나를 좀 띄어 맞춰서 왔다잉. 퍼즐처럼. 자 망인은 누나가 있어야 됩니다. 네? 아, 아, 망의 누나. 그럼 아빠는 엄해야 되고. 아빠 무조건 엄해. 너가 거기를 가겠다고? 너무 타투에 나오면. 그쵸. 너무 사랑해서 못 나가게 하는. 자기 자식을 아끼기 네. 때문에. 나가면 돼. 다쳐. 그 엄마 아빠 누나의 이름이 혹시 있을까요? 야, 그랬다. 잠깐만요. 이거. 뭐 타타 막 이런 친구들 뭐 가족 뭐였지? 뭐 막 이 포토였나? 타타 티코 투. 포토는 또. 코리안식으로 해야겠다. 기선 약간 이거. 괜찮은데요? 기선. 명지. 명지. 홍. 숲. 홍수부. 아 이건 진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조금만 고민해봐도 돼요. 네. 어, 그럼요. 거의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사실 이거 지금 메이킹 관련돼서는 진짜 큰 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넘은 느낌이고요. 약간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. 아, 아, 아.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. 아. 됐어 찾았어. 어, 귀여워. 네, 그죠. 딱 정확하게 합의점을 찾은 것 같아요. 네. 망이의 가면을 벗기기 프로젝트. 이게 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고 이렇게 또 두 번째 만남으로 가면을 벗은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저답게 나온 것 같기도 해서 되게 만족스럽고 그래서 뭔가 제가 뿌듯하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되게 확신의 믿음도 생기고 뭐 열심히 만들었고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. 망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BT21 친구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잘해보자. 오케이 잘해보자. 수고하셨습니다. 끝났는가요? 아 그래요? 오케이. 마음을 기약하며 네.